작년에 복음의 전함은 전국 48개 지역의 버스와 택시에 복음 광고를 부착해서 달리는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멀리 호주에서도 시드니 성시와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복음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회 시드니 성시와 대회와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소식을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제15회 시드니 성시와 대회 집회가 지난 13일과 14일 시드니 세순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호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집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집회 강사인 송성강 목사의 인도 아래 코로나19로 침체된 호주 사회와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 가정의 아버지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회 자체가 취소될 위기도 있었지만, 최근 지역 감염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 규제가 일부 완화돼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드니 성시화 대회의 상징이자 메인 행사인 시가 행진은 현 규제 안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비대면 시대를 맞이한 시드니 성시화 운동본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와 마그네틱 스티커를 제작해 복음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 복음 광고 포스터와 현수막이 걸렸고, 마그네틱 스티커를 부착한 차들이 시드니 방방곡곡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를 접한 몇몇 호주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Shops were closed, churches were closed. It was very hard for myself and the community of people. When I see this poster, I'm feeling very joyful. I'm very happy for this movement, City Sydney movement. I pray and hope to see many people come to Jesus and people will come to know and see him and become a holy city. It's good with Jesus. It's okay with Jesus. It's okay with Jesus를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그 차에다가 누가 또 쪽지를 써놓고 갔어요. 아,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 이때까지 살았지만 정말 It's okay with Jesus를 보니까 내 마음이 새로진다 하는 그런 조용한 물결이 지금 진동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드니 성시아 운동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주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호주 전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섬인 타즈마니아, 또 멜번, 또 브리스번, 그곳의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호주 교인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뜨겁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시드니 성시아 운동본부의 새로운 변화가 복음 전파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